아니요? 환불해 주세요 언니! 환불해 주세요! 고객님, 그런 사유로 환불 안 되세요. 환불해 주세요! 구독해요, 좋아요. 내일샵 차렸으니까 이제 손님을 기다려볼까? 안녕하세요 언님! 어? 아이야 웬일이야? 내일샵 차렸다 해서 왔어요 언님! 어떻게 소문이 진짜 빠르다. 지나가는 새가 말해줬어요 언님! 아 새가 말해줬어? 아이 목소리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언님? 아니야 하필이면 첫 손님이 이 아이라니. 저는 오늘 화려하게 할 거예요 언니. 아 네네 여기 보시면 이런 디자인도 있고 이달의 네일 아트거든요. 요런 건 어떠세요? 언니 디자인이 이거밖에 없어요 언니. 아 제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백색이 이거밖에 없어요. 아 마음에 안 들어요 언니. 아 그럼 뭐 따로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는 약간 핑크랑 빨강 사이 두 색깔로 그라데이션 해주세요 언님. 아 그라데이션? 저 그거 잘해요. 해볼까요 한번? 한번 볼게요 언님. 핑크색이랑 빨강? 그다음에 흰색 이렇게 그라데이션 해드릴까요? 아 좋아요 언님. 네 그렇게 할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아 빨리 해줘 언님. 아 좀만 기다려보세요 손님. 긴장하세요 손님. 잘 가서 이뻐 언니. 이쁘지? 해드릴게요. 오늘 보시면 약간 처음에 핑크 이런 식으로 어때요? 괜찮죠? 네 좋아요 언니. 이런 식으로 좀 더 이렇게 그라데이션 느낌 나게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끝에는 빨강으로 마무리 해드릴 거거든요. 괜찮죠? 괜찮아 언니. 예뻐 언니. 마음에 드셔서니까 다행이다. 어떡해요? 마음에 드시죠? 네 마음에 들어요 언니. 그럼 이렇게 끝 할까요? 아니요 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언니? 오늘 제가 분명히 화려하게 한다고 했죠? 아 네네네 그러셨죠. 근데 이것도 충분히 화려해가지고. 아니요 언니 보석들이 들어가야 화려하죠 언니. 무슨 소리세요 언니? 보석 붙여드릴까요? 네 붙여주세요 언니. 이런 디자인 있으시거든요. 이런 하리보 젤리도 있고 과일도 있고 진주 이런 것도 있어요. 딱히 마음에 드는 건 없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적절한 곳에 붙여주세요 언니. 아 그럴까요? 네 그럽시다. 기대돼요 언니. 네 붙여볼게요. 뭐 이렇게 스티커 있어가지고 붙여드릴게요. 이런 부츠 좋아하세요? 좋아요 언니. 하트는요? 아, 좋아요 언니. 아 귀여워요 언니. 딸기는요? 아 너무 좋아요 언니. 여기 컵케이크 붙여드리고 그 옆에 게 더 예쁜 것 같은데 언니. 깨잉기 붙여줘요 깨잉기 언니. 이거 좀 작을 것 같은데. 얘 너무 클 것 같은데. 괜찮아 언니. 괜찮아요? 좋아요 언니. 어 예쁘다. 이게 핑크핑크한 거 좋으신 거죠? 네 맞아요 언니. 근데 흰색도 조금 해주세요 언니. 흰색이요? 뭔가 진주 같은 거 붙여드리거나. 좋아 언니! 그러면 이거 좀 치우고 붙여드릴게요. 이런 파츠 어떠세요? 좋아 언니. 언니 왜 이렇게 못 붙여 언니? 죄송해요. 제가 큰 걸로 바꿔드릴게요. 이런 느낌 붙일게요. 와 언니! 리본 괜찮네요 언니. 하리보 붙여주세요. 하리보 언니 하리보 붙여드릴까요? 언니 너무 초보 티내는 거 아니에요 언니? 아 진짜. 이렇게 붙여드릴게요. 키위 붙여주세요 키위. 키위 붙여드릴게요. 자 됐고. 저 그래도 잘 붙는다. 그래 언니 예뻐 언니. 이거 귀여워요 언니. 오렌지도 붙여주고. 오! 잘 붙네! 잘 붙네! 요런 스프링클 같은 것도 너 좋다고 했지? 좋아 언니! 잘 붙네. 언니 잠깐만. 왜 이렇게 못 붙여요 언니?
착제가. 고마워. 언니 저 네일 많이 받아놔서 이렇게 할 줄 알아요 언니. 어 예쁘다 예쁘다. 오 잘했다 잘했다. 언니 진주도 붙여줘 언니. 진주도 붙여줄게. 아 됐다. 어때 예쁘지? 예뻐 언니. 아 다 됐다 끝. 자 이제 집에 가자.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세요? 어, 다행이네요. 아 그럼 오늘 다 해서 그라데이션에 파츠 추가, 스티커 추가 해서 13만원입니다. 네? 13만원입니다. 언니, 지금 오픈하고 제가 첫 손님 아니에요? 네, 맞아요. 첫 손님한테 이래도 돼요, 언니? 네? 네? 그게 무슨... 아니, 제가 첫 손님인데 할인해 주셔야죠. 왜 이렇게 마케팅을 못해요, 언니? 조금 손님이 논쟁이 억지시지만 제가 인정해드려서 파격적으로 할인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포카 두 장으로 하겠습니다. 포카 두 장이요? 네, 찐 포카 두 장. 너무해요 언니. 그게 더 싼 거야. 그래요? 그럼 드릴게요 언니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가자 책. 가자 책. 가자 책. 가자 책. 가자 책. 기스 없네요 통과. 그럼 안녕히 가시고 또 오지 마세요 언니. 말이 너무 심하세요 언니. 예쁘네요. 또 올게 언니. 네 또 오지 마세요. 포카 두 개 바인더에 넣어놔야지. 짜란 짠짠짠. 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어? 아니야. 어, 왜 다시 왔어? 집에 가지. 언니 옆에 샵 보니까 제가 한 디자인이 이거 반값이던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사기를 치실 수가 있으세요? 그 집은 이벤트 하나 보지. 나도 할인해서 준 거잖아요 손님. 아니요? 환불해 주세요 언니. 환불해 주세요. 고객님 그런 사유로 환불 안 되세요. 환불해 주세요! 서비스 다 받으시고 환불 요구하면 안 되십니다 손님. 제 포토카드 돌려주세요 언니. 포토카드 돌려줘요 언니. 아니 진짜 왜 그래 진짜. 아 그러면 내일 다 떼어드릴게요. 그럼 환불해 드릴게요. 내일 주세요 다. 네? 이건 예쁜데? 거봐요 예쁘니까 그럼 마음에 드시면 값을 지불하시는 거죠 당연히. 그래도 떼는 건 아니죠 언니. 포카 돌려받으실 거면 내일 다 떼는 거죠. 옆집 가서 받으시면 되잖아요 다시. 됐어요 그냥 환불해 주세요 언니. 아우 정말 환불 못 해드려요. 환불해 주세요 언니. 환불 못 해드린다니까요. 이상한 사람이네. 안 그러면 아는 언니들한테 이럴 거예요. 뭐 맨날 아는 언니들한테 일러. 너 아는 언니들도 없잖아 솔직히 말하면. 너가 그냥 그 언니들한테 친한 척 하는 거잖아. 그 언니들한테 이러면 뭐 어떡할 건데. 그 언니들이 나 뭐 찾아와? 그런 거 아니잖아. 못 찾아오죠? 내 말 맞죠? 그래서 더 화나죠? 진짜 언니? 찾아오라 그래. 나도 태권도 다 했어. 이 언니 세게 나오네 언니? 진짜 이럴 거예요? 너 그렇게 심술 부리면 안 돼.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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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말 들려요 언니? 어? 어? 언니 아니 언니들한테 이럴 거예요. 환불해 주세요 언니. 아 돌려달라고? 그래 알았어 다시 가져가라. 자 고마워 언니. 언니 갈게 언니. 그래 애 때렸다 애 때렸어. 이제 더 좋은 손님 오겠지. 피키야 소라야 뭐하고 있어? 소라야 내가 너 오길 간절히 바랬다 진짜. 우와 나도 같이 놀고 싶었어 피키야. 소라야 내가 네일 샵 차렸거든. 예쁘게 해줄게 손 줘봐. 정말 재밌겠다. 고마워 피키야. 어떤 디자인 원하세요 손님? 저는 노랑노랑하게 해주세요. 아 노랑노랑 가능하죠. 어 손님 손
컬러도 너무 예쁘세요. 노란색으로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탑 컬러로 하고 이제 제가 스티커랑 이런 걸로 꾸며드릴게요. 좋아요. 오 예뻐요. 진짜 노란색 하니까 화사해지고 노란색이랑 진짜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손님같이 매너 좋으신 분 엄청 기대했거든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오! 너무 예뻐요 지금. 이대로 두고 네, 풀컬러 다 칠했고요. 이제 여기다가 끝을 흰색깔로 찍어볼게요. 흰색이요? 네. 이런 느낌. 예쁘다. 예쁘죠? 그라데이션. 제가 그라데이션 좋아해서. 이 오리가 또 그라데이션 맛집이거든요 여기가. 그라데이션 너무 예쁘다. 이제 스티커를 붙여드릴 건데. 아 좋아요. 저희 스티커가 많거든요. 검은 고양이 네로 느낌도 있고. 오 이런 거 잘 어울리겠다 손님. 이런 느낌. 아 좋아요. 이런 느낌으로 제가 해드릴게요. 머랭쿠키 이런 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죠? 그쵸? 해볼게요. 머랭쿠키 귀여워. 이런 좋아하세요? 네로? 아 좋아요 진짜. 해드리고 너무 귀여워요. 제가 또 이렇게 하트도 해드릴게요. 하트 너무 좋다. 쭈루룩 쭈루룩 붙여드리고. 이게 또 일자로 딱 붙이면은 멋이 안 나거든요. 아 그래요? 예쁘다. 여기 보이는 나비. 나비도 해드리고. 아 해드리는 맛나네. 여기 하트도 붙여드리고. 너무 예뻐요. 예쁘지? 네. 머랭쿠키를 붙여본다. 여기는 머랭판. 머랭쿠키 진짜 맛있겠다. 어떻게 이렇게 스티커가 바삭하게 생겼지? 여기 하트. 좋아요. 이제 파츠 붙여드릴게요. 좋아요. 파츠는 레몬 이런 거랑 조금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레몬을 이런 데다가 붙여주고. 그래서 제가 레몬 붙이려고 일부러 하얀색 밑에 깐 거긴 하거든요. 아 진짜요? 다 큰 그림이 계산되어 있었네요? 네 맞아요. 제가 서비스로 이건 넣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과일 됐고. 레몬 너무 상큼할 것 같아. 우와 이런 파츠도 있어? 또 하리보 젤리 또 인기가 많아서 젤리에도 붙여드릴게요. 오케이. 너무 커요. 아 예뻐요. 하리보 젤리 진짜 킥이다. 예쁘다 같이. 큐빅 박아드릴까요? 좋아요. 저희 여기 스와로브스키 정품만 취급해가지고 큐빅이 이렇게 있거든요. 요 색깔로 큐빅 박아드릴게요. 아 예쁘다. 감사합니다. 와 예뻐요. 완성. 마음에 드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뻐요. 다행이에요. 얘들아 나 네일샵 찾았으니까 놀러와 손 예쁘게 해줄게. 이거 내가 한 거야. 예쁘지? 이렇게 해줄게 놀러와. 이아이 네일샵을 차리다니. 애들 네일아트 해주고 포토카드 뺏어야지. 아이야 너 네일샵 차렸어? 어? 네?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 내가 이따가 너네 네일샵으로 놀러갈게. 네? 언니? 네? 오세요 언니. 언제 갈까요? 제가 오늘은 스케줄이 닫혀서. 아 그럼 언제 되는데요? 제가 그 시간에 맞출게요. 그러시다면 알겠어요 언니. 이따 오세요 언니. 오늘 예약이 취소됐어요. 갑자기 취소된다고? 언제? 방금 그렇게 됐어요 언니. 언니가 더 중요하죠 언니. 그냥 제가 언니 예약 드렸어요 언니. 그래 알겠어 그렇게 할게. 이따 봐. 네 언니. 귀여비키. 그래서 이 아이가 너 이거 네일아트 해준 거야? 응 아주 대박이었지. 우와 그래서 갔더니 뭐랬뿌? 걔가 그건 다음 이 시간에. 야 한시가 급해버려 빨리 말해. 그건 이야기가 길어져서 다음 이 시간에. 에이 한참 재밌었는데 길어도 들을 수 있다 뿌. 다음 이 시간에. 알겠어 한시가 급하니까 어서 다음 이 시간 불러오자. 알겠어. 좋아 오늘 일단 끝내볼게. 알겠다 뿌. 좋아 오늘도 신나게.
네일아트 진상 놀이하기 대성공! 천일의